무료로 저는 일단은 오픈하는 것은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무료를 무료라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까지 일단 많은 사람들이 찾는 레드오션에 먼저 뛰어들어라. 작가님도 현재 지식 비즈니스 하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지식 비즈니스 도와주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이 지식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은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네. 되게 사실 핵심이 네.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것인가. 네. 그러면 이제 그분 다 사람마다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다를 수 있지만 네. 또 그 다 들여다보면 그 방향이 한결로 또 이렇게 통해요. 그래서 저분에게 뭐가 도움이 될까.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네. 100% 제가 다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제가 모든 걸 다 잘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의 포커싱 저한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꽂히면 사실은 되게 시장이 좁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 저한테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제가 다 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콘텐츠를 같이 만들고 그걸 플랫폼에 담아서 네. 그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을 돕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획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기획을 잘하고 또 제가 잘하는 게 이런 온라인 강의 이런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네. 것 네. 이런 게 두렵지 않고 네. 그러한 영상을 만드는 기획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재능이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플랫폼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내가 하고 싶지만 그것까지 제가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플랫폼 개발하시는 분께 연결해드리고 또 책을 저도 집필을 했지만 네. 제가 막 작가에서 막 책을 모든 것을 다 옆에서 봐드릴 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책을 내셔야 될 분 같으면 또 이분의 결에 맞는 책을 이제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래서 이분에게 정말 도움될 수 있는 거를 연결해드리고 제가 네.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돕고 하면서 채워드리는 거 네. 이게 저한테는 저의 사업의 핵심 노하우 네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정성과 수익의 좀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게 그 어떤 뭐 A라는 일을 한다고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 나는 정말 A를 너무 좋아해 나 이 일 없이 못 살아 나 이 일에 진짜 진정성 넘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돈이 지금 시장 가치도 없고 네. 돈이 어떻게 일반 사람 생각했을 때 이건 절대 돈 못 번다는 생각을 가진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경우가 어떤 일이든지 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 반대로 아, 나는 이거 뭐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딱 보니까 이거 돈 될 것 같아. 그 이거 들어가서 이거 하다 보면은 뭐 돈도 버니까 진정성 생길 수 있는 건지 네.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거를 딱 무 자르듯이 탁 자를 수는 없겠지만 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그거 같아요.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에 관련된 이야기 같아요. 어찌 보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데 네, 네. 이게 나만의 너무 특별한 건데 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 이런 네, 경우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부분과 어찌 보면 조금은 융합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순서대로 따지면 순서적으로 따지면 네. 제가 이제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이것도 네. 정답은 아니에요. 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찾는 레드오션에 먼저 뛰어들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레드오션에 뛰어들지만 거기서 하다 보면 이 인간이라는 게 이 네. 유전자를 가지고 네. 이 경험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시장을 많이 열었잖아요. 네. 유튜브 채널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똑같이 예를 들면 독서로 책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근데 다 다르잖아요. 네. 성장이 있긴 성장이 있긴 나름대로 네. 다르고 그거 왜 다를까요? 이건복이라는 네. 사람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레드오션 속에 나의 이 블루오션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를 블루오션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보면 그 두 개의 색깔이 섞이면 보랏빛이 네,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퍼플 오션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사실은
그 필요한 것이 트렌드 분석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트렌드를 분석하는 사실 많은 데이터 사이트들이 있지만 네. 저도 이제 뭐 마케팅을 배우고 뭐 이제 사실 마케팅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트렌드 분석하는 여러 사이트들 그것도 많은 대표님들께 제가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것까지 내가 찾아서 막 전문적으로 막 그 키워드를 뽑고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쉽게 보는 게 일단 유튜브를 가장 쉽게 보고 최근에 가장 좀 핫한 유튜브 컨텐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잘 보는 게 우리 예스24 교보문고 네. 딱 보면 그 베스트셀러들의 이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그게 솔직히 그 트렌드가 보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 이 시기에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리고 이런 콘텐츠들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활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되게 쉽게 찾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막 트렌드 분석 사이트 데이터를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네. 이제 외부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판단했을 때 쉽게 책 그리고 유튜브 그 두 개만 보더라도 방향성이 아 내가 이제 갈 길이랑 어떻게 융합해야 될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퍼플 오션을 찾는 게 작가님이 말씀하신 기획이네요. 네. 그걸 그렇죠. 이제 해주시는 거고. 네네네. 그거는 근데 되게 네. 재밌는 게 생각으로만 절대로 오픈이 안 돼요. 저도 몰라요. 네. 왜냐면은 한 번이 오셔서 그걸 네. 하겠다라고 하지만 진짜 그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해보기 전에 모르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모든 프로그램에 네. 앞에 꼭 들어가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뭐요? 키워드가 뭐냐면 네. 제 너무나 재미있게 네. 처음에 독서 모임 열 때 그 앞에 그 단어가 들어갔더라고요. 실행 독서.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제가 하는 일들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네. 실행 동기 부여가 이기도 합니다라는 말을 해요. 제가 잘하는 게 그분들의 몸을 움직이게 행동하게끔 하는 그 실행을 해야지만 그게 진짜 내 건지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생각해서 하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의 상상으로 일어난 일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그걸 해봐야 그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라는 결론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작게라도 시작해봐라. 근데 사람들이 작게 시작하는 걸 사실 처음에 용납을 못하는 맞아요. 거죠. 근데 정말 초라하고 작게 시작을 해보자. 그게 현명하다.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고 그리고 실패를 디자인 속에 넣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되게 부러울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만 바로바로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속에 내가 갈 길에 이 속에 실패를 디자인을 당연히 해놓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실패했을 때 실패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내가 거쳐야 될 어떤 과정이죠. 과정 중에 하나가 되니까 그게 이제 성공으로 가는 사실은 이제 내가 어떻게 이걸 다시 디자인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나 오픈을 할 수 있잖아요, 클래스를.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걸 오픈했을 때 한 명이라도 올까? 두 명이 맞아요. 올까? 나 사람 너무 없으면 사람들이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네. 나 이렇게 보였는데 네. 내가 딱 오픈했어. 근데 거기 아무도 지원 안 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돈을 낼까? 뭐 이런 되게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오픈해보기 전에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드린 힌트가 자 일기를 오픈했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왔다면 되게 효과적인 거고 네. 그 일이 시작되는 거죠. 네. 작게라도 안 왔어.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2기를 해야죠. 그렇죠. 네. 또 안 왔어. 3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는 어느새 10기가 돼가고 네. 10기 때 터질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람이 안 왔잖아요. 거기에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거기 이유를 찾는 게 내가 할 일인 거죠. 내 멘트가 별로였나? 내가 브랜딩이 아직 안 됐나? 그럼 내가 브랜딩을 시켜야 될 것이고 내가 모객을 했는데 금액이 좀 적당하지 않았나? 그럼 금액을 한번 낮춰도 보고 그런데 내가 지금 다 할 걸 다 했는데 모객이 안 됐네? 그럼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이렇게 모으는 게 효과적이지 않았나? 내 프로그램이 매력적이지 않나? 되게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행동을 이걸 오픈해 봐야 네. 거기에서 내가 효과적이지 않은 것, 네. 효과적인 걸 알 수 있다. 작게 해보자. 음. 그리고 안 와? 주변 사람들, 내 아는 지인이라도 네.
끌고 와서 시작을 해봐.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객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모객을 이제 뭐 작가님 거를 하시든 아니면 네. 작가님한테 컨설팅을 받으신 분이 하시든 모객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안 되는 경우에는 어디에 가장 큰 문제가 있나요? 그 모객이 이제 안 된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기획이 부족한 거죠. 모객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원리가 네. 어떻게 하면 기획의 원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충분하게 해놓으면요. 네. 단 몇 분이라도 오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객이라는 것은 나에게 도움받을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네. 먼저는 물건을 팔려고 하면 모객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네. 뭔가 내가 막 팔려고 하면 이걸 다 뭐 안 알아줘 사람들이. 그래서 방법, 그러니까 기획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아, 내가 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다면 나름대로 이 시장을 딱 세분화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제 그것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여기서 오픈할까요? 네. 네. 그 코스를 나름 만들어보자. 그래서 네. 모객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네. 내 컨텐츠를 열심히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짠 세상에 내놓으면 네. 내가 1년 동안 엄청나게 완벽하게 준비해도 사람들이 몰라주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코스를 기획하는 것을 네. 제가 먼저 사람들이랑 그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전자책, 네.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영상, 네.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강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네.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저희끼리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도움이 되고 매력적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네. 일단은 오시게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의 원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로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먼저 주고 네. 그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 거꾸로 상담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제 상품을 설명하는 네. 그리고 내 가치를 알리는 그러한 것들의 순서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브랜딩을 해야 하는 것 그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네.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가장 어찌 보면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건데 모객이라는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이 우리 앞을 계속 항상 이렇게 거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도 되게 싫거든요. 네. 근데 너무 웃긴 게 네. 제가 매주 무백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매주 사람들한테 이 강의 들어보세요. 이거 좋아, 이거 도움돼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데 네. 제가 쉽지 않은 것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모객이 안 되는데 모객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되게 하기 싫은 것들을 하면서 네. 그게 또 콘텐츠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객이라는 건 내가 모객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네. 되게 무겁고 하기 싫고 왜 안 하고 마라 이렇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내가 제공하는 사람이구나 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요번엔 내가 이런 도움이 되는 걸 열어줄 거야.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이 오게 되는 거고 그런 마인드를 자꾸 장착하게 계속 이제 마인드를 사실은 세팅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거 제가 돕고 있는 일을 하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처음 했던 그 독서 모임을 많은 분들이랑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제가 그걸 비즈니스의 마인드를 확립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좌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이거를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진짜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뭔가를 막 잘해서가 아니라 같이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룹에 있다 보면 네. 그 에너지가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시너지가 나요. 그래서 이 일을 아 내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도 네. 내가 이것에 대한 삶의 태도 그리고 일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사실은 그 첫 번째 모임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은 분들과 이 모임을, 독서 모임을 조금 더 하고 싶다가 경험이 되고, 네. 여기서 그거를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이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그 모객과 관련해서 이제 가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게 일단 유료냐 무료냐가 나뉠 수 있을 것 같고, 유료도 가격대가 크잖아요, 또. 그러니까 유료로 이제 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무료로 하는데, 무료로 하면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서비스나 지식 콘텐츠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뭐 처음에 초기 가격 설정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료로 강의하는 것에 대한 그 모객과의 관계? 네.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요즘엔 사실 무료 강의 되게 많이 네. 오픈이 되고 있고, 저도 이제 그 무료 강의들을 많이 오픈시켜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또한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데 갑자기 돈을 내고 저거를 듣는 것까지는 사실은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무료로 저는 일단은 오픈하는 것은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무료를 무료라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무료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료 강의처럼 그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네네. 일단 주는 거죠. 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내 모든 것을 또 담아서 내 모든 유료에 줄 수 있는 노하우들을 네. 다 담아서 무료로 다 풀어버리면 네. 다음에 내가 연결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적정선을 잘 유지하되 네.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 무료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무료라서 내가 이걸 주는 건데 저 사람들 공짜로 받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네.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그분들은 시간을 투자해요. 맞아요.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요? 무료 강의에서 뭘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개인정보인가요? 어떤 그것도 거죠? 있지만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진정성 있는 후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우리의 유료 강의로 넘어가게 하는 가장 큰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뭐 대행사를 끼고 네. 뭐 후기 이렇게 사실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 진짜 나를 만난 분들이 나에게 주는 그런 후기들은 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돈을 주고 해야 될 그 행위의 일들이지만 이분들이 그 후기를 써주는 것이 그 내가 유료 강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그래서 후기를 받을 수 있고 네. 그 후기를 통해서 다음에 유료 강의를 그 후기를 나타내면서 네. 유료 강의를 이제 오픈할 때 도움을 받는 큰 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료 강의 이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진정성 있게 써준 후기들은 진짜 느껴지거든요. 이게 왜 이게 형식적으로 네. 쓴 후기랑 되게 달라요. 다르죠. 그쵸? 그래서 그게 그래서도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도 에너지 느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맞아요. 말로만 에너지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후기 글에서도 진짜 그 사람이 감동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래서 이 후기에서 보여요. 그러면 그런 후기를 받을 수 있게 내가 강의를 하는 게 중요한 거. 강의나 이제 알려 정보를 주는 것. 그래서 아, 이분들의 마음을 진짜 움직일 수 있는 강의를 정보를 또는 나의 경험을 줘보는 것. 네. 그래서 거기서 그 후기를 받아낸 것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유료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그 유료 콘텐츠에서 이제 가격은 어느 가격이 좋은가요는 정말 콘텐츠마다 달라서 그거는 어떤 딱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단계인 거죠. 스타트 코스가 만약에 무료라면 네. 저는 이제 메인 코스로 나의 메인을 이제 콘텐츠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걸 만들고 네. 그 메인 콘텐츠에서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이거는 이름을 이제 지은 네. 거라서 네. 스타트 코스나 메인 코스나 VIP 코스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VIP 코스에서는 정말 그분들의 이제 깊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1대1 아주 고가의 상품이나 이제 그런 걸 매니지먼트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도움을 드리고 이제 진짜 수익화는 여기서 일어나겠죠. 네. 그러면 또 이제 메인 코스에서도 진짜 또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기간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게 도움이 됐다. 저 사람이랑 진짜로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이제 운영을 잘 해야 되고 여기에 진정성을 이제 보여주셔야. 이제 나의 정말 수익화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고액을 받으려고
만들어 놓고 이걸로 돈을 벌어봐야지 이렇게 되면 저는 좀 지식 컨텐츠에서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초반은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꾸준히 계속 내가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10명이 다 만족할 수 있지만 네. 10명 중에 진짜 한 5명이 내 콘텐츠에 돈은 많이 냈지만 네. 만족을 못하면 그거를 내가 참아내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죠? 그 맞아요. 피드백이 왔을 네. 때 막 그 괴롭잖아요. 네, 네. 나 스스로도. 네. 그래서 그래도 한 70-80%는 만족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 그러려면 너무 VIP에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메인 코스를 계속 꾸준히 많이 보는 거죠. 여기서 만족도를 많이 만들고 그 중에 정말 신중하게 VIP 코스를 운영해보면 네. 이게 좀 오래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